오늘은 8월 7일 1시 45분입니다. 오늘 뭐 만들지? 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독자님이 딱 오셔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리턴 투 홈 할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회피를 하는지에 대해서 실험해 봤어요. 보시죠. 쓰던 안 쓰던 녹화는 해볼까? 아, 얘가 밑에 보고 있다가 네. 엔딩할 때는 아 카메라가 위로 올라갔네요. 네, 맞아요. 아마도 파손될까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얘가 날라갔다 왔는데 왜 내가 더워? 여기 좀 뻑뻑한 게 하나 있었는데 괜찮아졌네요. 아, 세척하고 나서요? 네, 하나가 뻑뻑했어. 리턴 투홈 할 때 네. 얘가 장애물을 피하는지 한번 얘를 요게 장애물이라고 하는 드론을 요 뒤로 보내고 리턴 톰을 해서 돌아올 때 얘를 피해서 오는지 그게 안 되지 않... 얘는 위에 리턴 톰 하면 올라가서 내려오게 돼 있는 그거를 높이를 한 한 10m 20m 정도로 10m, 20m 하면 건물에 이렇게 부딪힐 수 있게 오게 한번 해보면 리턴 톰 고도를 제일 낮은 게 20m네요. 20m로 했을 때 최대 20m. 뭔가 걸리는 게 있어야 돼. 저거 최종 구조물? 봄 들어놓으시죠. 리턴 톰을 20m로 해놓으면 20m 이상이면 올라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바로 와요. 안 걸릴 것 같은데? 톰을 누르면 안 걸리네요. 몇 미터까지 생각해요? 20m인데 제일 낮게 한 건데 아, 안 걸리네. 바로 옆에 있는 높은 건물을 장애물로 인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20m 올라가네. 이야 이거 긴장되는데? 야 올라가네. 20m 올라가네. 야 이거 눈을 긴장되는데? 눈을 찌개 야 올라가네. 조마조마했지만 성공했습니다. 이게 되는구나. 올라간 다음에 고도는 다시 안 내리고 올라간 고도로 이렇게 29m로 아우 긴장돼가지고 뭐 그러게요. 이 안 됐으면 부딪히는 순간이잖아요. 아, 그렇죠. 생각보다 똑똑하네. 야, 너 거기 안 깨? 앉을 만한 데가 아닌데? 그치, 그치. 안 앉죠. 어? 네, 안 앉았어. 앉을 만한 곳이 아니었어. 지금 보면은. 지금 그래도 푼 거예요. 예. 요 아래 평평하지가 않고 좀 위험해 보이니까 알아서 푼 거예요. 똑똑하네. 그리고 똑똑하네. 아, 꼭 비싼 드론을 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뭐. 홈포인트 위치를 조종기가 있는 장소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뉴의 안전에 있는 홈포인트 업데이트를 누르면은 지금처럼 모바일 기기 위치 서비스 및 앱 권한을 승인하면 정확한 위치 결정이 가능합니다 라고 뜹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때 조종기 버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GPS 액세스 불가 라고 뜹니다. 그러면 메뉴 같은 거를 봐서 풀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알아서 풀리고 알아서 위치가 잡힙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때 GPS가 켜지는 것 같습니다. 드론을 맨 처음에 키면은 GPS가 잡히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조종기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모든 걸 봐가지고 알겠지만 저 딱히 누른 게 없습니다. 하지만 홈포인트 업데이트 조종기 위치가 확인이 이제는 눌러집니다. 그러면서 홈포인트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됩니다.
다시 봐도 아찔하네요. 저도 이거 안 샀어요. 이거 폼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네, 보호를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얘도 여기를 보호해줘서 아까운 것 같아요. 개구리가 갑자기 커져서 황수개구리 됐네.